안녕하십니까, 채널입니다. 오늘은 화요일이에요. 캐나다 롱위켄드가 지났고요. 지금 가슴하고 이두 운동을 하고 지금 여러분의 대답을 해주면서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디오 찍는 우리 비디오 그래퍼는 누구죠? 카메라맨 누구죠? 제이입니다. 네. 굉장히 지금 열과 성을 다해서 보충제를 곱게 왼손에 들고 예? 운동이 끝나기도 전부터 계속 신경을 많이 쓰는데 네. 무슨 말씀? 밥도 조금만 더 잘 먹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일단 자 여기 몸짱 만들기에 보면 만사기냐님에서 그분은 이제 제가 어제 올린 글에 답글이 운동법보다 어떻게 하면 발이 부러지는가 더 궁금하네요. 어떻게 하면 발이 부러지는가? 삐끗했는데 금 갔나? 부러졌나? 이게 삐끗해서 뼈가 부러졌대요. 발가락, 새끼 발가락이. 그리고 몸이 성해야지 몸을 단련시키지. 몸도 완성한 사람이 운동한다니 눈 가리고 왕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발가락 부러졌다고 운동 안 하는 것보단 훨씬 나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체 운동. 그러니까 오히려 더 운동을 안 하면 더 기분이 우울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은 그러니까 발가락 다쳤는데 하체 운동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운동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발가락 안 하고 다른 것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어제 상체 운동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분의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인터넷이 느리지 오늘? 자, 내 도시 들어가서 자, 두 번째 네. 자, 오늘도 잘 보고 갑니다. 윤이윤 몸 좋은 총각은 축구선수와 하셨군요. 근데 축구선수는 근육이 크면 체력적으로 힘들지 않나요? 선수 후에 체중을 불리신 거겠죠? 어떻게 얘기를 해주세요? 정확합니다. 네? 축구할 때는 65kg 정도였었고요. 완전 그냥 체지방이 얼굴도 좀 보여줘. 거의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두리 옛날에 체중 82kg 나가지 않았어요? 근데 차두리 선수는 이제 이게 크지 않습니까? 덕분에 다 키도 크고. 아, 지금 제들 네. 옛날에 차두리 선수가 81kg였어요, 82kg였어요, 89kg였어요, 80대였는데 몇 kg였죠? 약간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이 있고 또 김치곤 선수 같이 약간 진짜 이렇게 말랐지만 잘 뛰는 오래 뛰고 박지성 예 이영표 선수 예 네. 네, 저는 축구를 그만두고 나서부터 지금 몸을 지금 20kg 정도 이제 불렸습니다. 호날두는 그 친구는 외국 친구들은 약간 좀 타고나는 것 같습니다. 흑인 친구들이나 드록바 막 이런 친구들은 도대체 뭘 먹고 그렇게 그 타고나는 것도 타고나는 거지만 후천적으로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저도 예전에 되게 마른 체형이었는데 되게 많이 지금 체중을 늘렸어요. 자, 그리고 그 정아루님 약간 삔 거라면 스트레칭 정도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삐었을 때는 바로 스트레칭으로 안 되고요. 그러니까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 다치면 힐링하는 단계가 있어요. 힐링하는 단계에서는 그것도 단계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처음 단계에서는 스트레칭을 해주면 안 됩니다. 오히려 레스트 해줘야 돼, 쉬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혈액이 그쪽으로 많이 안 가서 붙지 않게 카메라 수평 맞추죠. 자, 그리고 이렇게 잘 때도 올려놓고 자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그 빨리 더 붓기가 가라앉아요. 붓기가 가라앉고 통증이 없어졌을 때 그때부터 이제 움직여줘야지요. 혈액순환이 더 빨리 되게. 네. 스트레칭 뭐 그런 거. 네. 자, 그리고 오케이. 아, 성공 다이어트 비만으로 넘어가서 그 날씬 콩유리 샐러드에는 전혀 드레싱이 없이
그냥 생 야채만 잘라서 드시는 거예요. 아보카도는 드레싱, 아보카도 토마토는 드레싱 없이 먹고요. 그 다른 것들은 드레싱 약간 뿌려 먹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또 약간 글을 읽었는데 야채랑 올리브유랑 같이 먹었을 때 더 좋대요. 그래서 올리브 오일, 그러니까 확 다 뿌려 먹지 말고요. 그 요새 팔아요, 무지방. 그래서 올리브유 그 티스푼 있죠? 티스푼 작은 스푼으로 한 스푼 뿌려 먹으면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자, 이번에는 그러면 페이스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페이스북. 페이스북 나와 주세요. 자, 오랜만에 인바디 쟀는데 어떻게 됐죠? 5월 1일이라 재고 지금 쟀을 때 어떻게 됐죠? 인바디 결과가 0.4g이었나요? 400g이 근육이 400g. 늘었죠? 예. 네. 그래서 그때 한동안 오늘 여기까지만 가야 되겠어요. 한동안 그 뭐야 되게 아 근육이 안 늘다가 체중을 늘리니까 늘렸어요. 늘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체중이 늘어요. 잘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막 아무나 막 먹는 게 아니라 그리고 자연식 위주로 먹어야 돼요. 100kg까지는 진짜 보충제 없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으면 모를까. 그 외 특별한 그런 것도 네? 지금 요새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알았죠? 시간이 좀 네? 100kg까지는 그 내추럴하게 하세요. 알았어요? 자, 네, 오케이.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질문이 이렇게 모든 알림 보기 넘어왔습니다. 오늘 사람이 많이 없네요. 오늘 맞죠? 좀 전까지 비가 계속 와가지고 날씨가 좀 별로였어요. 오늘 원래 다리 운동하는 오늘 청계하는 날이었는데 원래 이 뭐야 비가 아까 내려서 안 했습니다. 여기 권도환님이 여기 질문을 하나 내려줬어요. 권도환님이 권도학이네요. 안녕하세요 트레이너주님. 스쿼트 꾸준히 해야 한다는 말이 매일 해야 한다는 건가요? 스쿼트 세트를 나눠서 해야 한다는 건가요? 한 세트당 몇 번 해야 적당한가요? 자, 자 매일 하면요 한 300개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그러니까 2,000개라고 합시다. 2,000개를 일주일에 한 방에 하든지, 두 번에 하든지, 세 번에 하든지, 뭐 2,000개면 뭐 3개씩 하면 7, 3, 21. 한 300개면 뭐 하루에 뭐 일주일에 한 아 7일 아니죠. 6일이죠. 6일 운동해야지. 그럼 4, 6에 24. 3, 6, 8. 300, 한 30개 정도 하면 되겠네요. 네, 맞죠?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일주일에 두 번 하면 1,000개씩 하면 됐고, 한 번 하면 2,000개. 그래서 일주일에 해보니까 한 2,000개 정도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보니까? 딱 적당한 것 같아요. 2,000개. 그러니까 맨몸으로 하면 한 2,000개. 지금까지는. 근데 이게 해보니까 더 늘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월드 기네스 레코드를 보니까 몇 개? 한 시간에? 한 시간에 4,700. 8개. 8개? 맞죠? 그래서 앞으로 어느 정도 스피드로 해야 되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어느 정도 스피드로 하면 보여주기는 싫고요. 0.7초에 한 개를 해야 돼요. 그러면 되게 빠른 속도죠? 영국에 누가 복싱 선수 했던 사람이 기네스 레코드를 했는데, 그래서 저는 천 개를 하고 나면 앞으로 모르겠어요. 일단 천 개 한번 해보고 나서 아마 계속 올릴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천 개를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네. 하고 싶은 거는 이제 네. 횟수를 더 하기보다 덤벨을 들고 다시 200개, 300개부터 다시 올라가 덤벨을 들고 덤벨을 들고 천 개를 계속 하세요. 그러면 덤벨 한방에 천 개를 또 덤벨을 뭐 한쪽에 뭐 5파운드씩 들고 천 개를 하든지 천 개 그렇게 하세요. 네, 자극 되게 많이. 아, 맞죠? 그럼 덤벨 들고 하세요. 네, 200개 하지 말고.
200개 너무 적어요, 횟수. 맞죠? 200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총 다 해서. 아, 200개씩 5세트 한다고요? 전혀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네. 아, 요새 지금 캐나다 이제야 꽃이 폈네요. 지역마다 틀리겠지만, 토론토. 아, 꽃이 이제야. 벚꽃. 한국은 벚꽃 한 달 전에 다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좀 느리네요. 그래도, 이제 여름이 오고 있어요. 여름이 오고 있고, 그럼 여름은 태닝을 좀 할 생각입니다. 태닝을 할 때 되게 스마트하게 해야지. 너무 한꺼번에 많이 하면 막 피부 벗겨져요. 그럼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작년에 너무 많이 해서 사실 좀 벗겨졌는데 올해는 이렇게 조금씩만 하고 너무 많이 안 하고 적당히 적당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닝. 야외 태닝 안 할 거야? 야외 피부 암에 약간 요. 실내 태닝이랑 야외 태닝, 야외가 훨씬 더 좋은데. 그러니까 잘하면 강도 조절이 안 되지 않습니까? 몇분 이렇게 해야 돼. 아니다. 20분에서 1시간만 하면 되죠. 기계 태닝이 한 번 할 때 한 12분인가? 자기가 20분인가? 그 정도 하면 돼. 야외도 자기가 다 나갔다가 12분 하고 들어오면 되지. 그 정해놓고 하면 되지. 그렇게 한 10회 정도. 20회? 예. 그래서 저는 8월 달에 태닝을 많이 할 예정이에요. 거의 매일마다 한 1시간 정도? 그럼 30시간이네요. 30시간 정도 하면 적당하게 딱 잘 골고루 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다시 9월부터 이제 다시 벌크업 100kg 도전합니다. 올해 그러니까 내년 4월까지 내년 4월 30일까지 100kg 도전. 그래서 최종 85 정도 에서 몸 완성. 그럼 이제 유지. 한 2년 목표 잡고 이렇게 80에서 85 봐서 상황 봐서 100kg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뭐 계획은 세우지만 일단 그때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더라도 계획이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항상 운동하세요. 운동이 되게 중요합니다. 먹는 거 이렇게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동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운동을 잊지 마세요. 네, 출연해줍니다.